너무 오랜만에 나오셨어요. 죄송해요. 근데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고우세요? 아유, 비법 좀 알려주세요. 네, 오늘 피부과 다니시는 분. 그러게 좀 말이에요.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. 너무 예쁘시다. 당장 나가요. 여기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야. 제가 왜 그래야 되죠? 왜 그런지 몰라? 말해줘. 그 지긋지긋한 면상. 귀신 닮은 그 얼굴. 소리야. 제가 소윤이 그분을 닮은 게 그렇게도 싫으세요? 그래서 그날도 도망치듯 가신 건가요? 도망이라니. 그 지긋지긋한 면상에 아주 그냥 치가 떨리고 더러워서 피한 거야. 아우, 그러고 보면 당신도 참 딱해. 아니, 어디 닮을 여자가 없어서 그런 여자를 닮어. 뭐라고요? 그 여자 팔자가 좀 센 줄 알아? 지 목숨에 남편도 모자라 자식 새끼까지 다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 년이. 하긴 남편 앞세운 당신 팔자도 그에 못지않긴 하겠네. 그쪽 관상이 그런 팔자이긴 한가 봐. 이봐요, 도대체 마음이 얼마나 가시밭이어야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오나요? 뭐가 어째? 딱한 건 소윤희 씨도 그분을 닮은 저도 아니라 가슴속에 가십뿐인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강 회장님 같네요. 뭐야? 오늘 먼저 가볼게요. 실례합니다. 야, 야, 거기 안 서? 아, 진짜. 아, 왜 그러세요? 정말 진짜 아주 그냥.